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간 병원. 그런데 의사가 성폭행 혹은 살인을 했던 범죄자라면 어떨까요? 이런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 한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다가 대학생을 숨지게 한 의사도, 마취 환자에게 성폭행을 해 재판을 받은 의사도 진료를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의사의 경우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하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월 의사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다며 국회가 과잉 입법을 강행한다고 반발하는 동시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 예고하였죠. 그런데 정말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 입법이자 의사들을 핍박하는 악법일까요? 대한의사협회는 지금의 의료법 개정안대로라면 악의적인 범죄가 아닌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에 의해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엔 드문데요. 지난해 8월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한 가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걸 생각해보면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더불어 면허가 한 번 취소된다 하더라도 형을 살고 난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의협에서는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역할과 전문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미 의료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도중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둔 상태입니다. 또한 의사를 제외한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의사에게도 금고형 이상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자 대한의협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면허관리원 설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대한 권리를 의사들이 모두 갖겠다는 건데요. 의료행위는 전문 분야이므로 불법 판단은 의료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지금도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의 심의위원 7명 중 과반인 4명이 의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 약 90%가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이미 의료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임에도 의사 면허에 대한 모든 권한과 자율 징계권을 달라 하는 것은 대놓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겠다는 거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의사의 성범죄는 613건으로 전문직 중 1위였고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에서는 무려 2,867명으로 변호사의 8배, 교수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고작 166명뿐이었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인 만큼 도덕적 책임도 보다 엄격해야 하는데요. 한 달 만에 2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의료법 개정 청원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상호간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